모든 옷의 기장이 15cm에서 20cm 정도 길어져야 돼요. 자, 여기 원단 두개문에서 떼어서 패턴 놓고 잘라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60인치, 58인치는 괜찮은데 44인치는 감당이 안 돼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가지고. 수출하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정말 뭐 그 고객이 나쁘고 안 나쁘고 아니면 수출하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왜 해외 브랜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잘 맞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브랜드예요. 디자이너와 함께 손을 맞잖아요. 너의 디자인을 독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독일 가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샘플 사가지고 한국 와서 재봐야 돼. 그래서 요즘 수많은 디자이너들 브랜드마다 다 있는 게 뭐예요? 옷이 제 사이즈가 안 나와. 루즈핏이라고 하거나 프리 사이즈라고 해서 5677의 개념이 없어진 옷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옷이 좀 크다는 거, 내 몸에 딱 맞지 않다는 거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20살 때 일본에 갔을 때 유니클로의 전신이었던 곳에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가면 매장 안에 미신사 아저씨가 이렇게 할아버지 앉아 계세요. 물건을 사서 입어보고 이거 이만큼만 줄여달라고 바로 줄여주시거든요. 옆에서 떡꼬치 같은 거 사먹고 있으면 다 됐다고 픽업해서 발견했었어요. 그 판단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마케팅하는 사람으로서 아, 내가 티셔츠 한 장에 8,000원짜리 파는데 맞춰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마케팅 봤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러치가 묶였는데 내 착이 너무 깊어서 잘 빠진 눈에 물 붓는 건 줄 알면서도 계속 투자하고 언젠가 될 거야. 왜? 얘가 안 된다고 하면 혹은 얘가 망했다고 하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고집 센 거 괜찮아요. 내가 꼭 먹고 싶은 거 고집 부리는 건 괜찮은데 마케팅 할 때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강단과 뚝심은 있어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증명해야 돼요. 얘를 정말 사람처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애가 생기면서 모든 게 다 전자동화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하다못해 카톡 하나 보내고 이미지 하나 찾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까우니까 더 안 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선글라스를 사야 돼요. 그러면 젠본이 사고 싶은 거죠. 똑같은 디자인에 안경 디자인 사실 거기서 더 본 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